우리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가 이 콩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늙기 쉬운 장기가 이 콩팥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이 바로 이 여름이라고 하네요. 이 놀랍죠? 고비를 잘 넘겨야 될 텐데 특히나 이런 분들이 콩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쉽다고 합니다. 모두 고자를 달고 계세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혈압인 분들이 콩팥 망가지기 쉽다. 근데 고혈압 환자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나중에 콩팥이 망가지는 건가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콩팥과 고혈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여름철에 콩팥 관리를 잘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털실 뭉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콩팥은 이렇게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있는 이런 덩어리를 만들고 있어서 혈관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혈관 덩어리, 혈압들이 압력을 받아서 손상이 되게 되고요. 손상이 되게 되면 이 콩팥에서 또 이 혈압을 수축시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수분이라든지 나트륨 같은 것들 배설이 감소해서 다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면 콩팥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쁘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여름철 콩팥 건강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 혈압이 높은 분에 이어서 그다음 뭘까요? 또 고가 나왔는데 바로 고혈당인 분들. 그러니까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이 콩팥 질환이잖아요. 혈당 높은 분들 역시 위험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은 당뇨병이고요. 저희가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50% 이상이 당뇨가 원인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네. 시원한 수박이라든지 참외 같은 과일들과 아이스크림 또 음료수 등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혈당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콩팥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혈관 덩어리인데 이런 혈당들이 이런 혈관 덩어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 그리고 만성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 네. 여름철에 탈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혈당 관리 잘 하셔야겠죠? 네. 근데 말씀하신 이런 질환들이 없어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원인이 하나 있어요. 고.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니겠죠. 고령인 분. 사람은 다 나이를 들기 마련인데 고령도 원인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콩팥도 나이를 먹고요. 콩팥도 이제 주름살이 생기는 변화가 생깁니다. 아직 콩팥이 혈관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혈관이 노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콩팥도 똑같이 이렇게 노화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동맥경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콩팥도 그렇게 나이가 먹게 되면 사고체 경화증이라는 이런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경화증이 생기게 되면 콩팥 기능도 같이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40대 때부터 1년에 한 1%씩 콩팥 기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네. 40세 때 100점이면 100세가 되면 이제 40점으로 감소를 하게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이 되면 이제 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변으로 이제 수분 배설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또 갈증을 느끼는 갈증 센서는 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렇게 특히 이렇게 탈수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고혈압, 고혈당, 고령 나왔고요. 그 다음은 요거 이제 저도 해당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고단백, 고지방, 보양식 자주 먹는 분. 여름이면 또 든든한 보양식 우리가 즐겨 찾게 되거든요. 삼계탕.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맞습니다. 여름이 되면 저희가 보양식 많이 찾게 되는데요. 네. 저희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예, 예. 하지만 이런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고 나면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요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요독이 생성이 됩니다. 요독이 생성이 되면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다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요독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콩팥 나쁘신 분들은 고단백식이 좀 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과 그다음에 혈당, 고지혈증 이런 3고인데요. 이런 3고의 가장 나쁜 시기가 또 고지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흔히 찾게 되는 고단백식, 고지방식은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과하지 않게 양 조절을 좀 잘 해야겠고요. 그다음은 고백하자면 제 얘기예요.
뭐냐면 고민 없이 이약저약 각종 영양제 많이 먹는 사람. 사실 여름 되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기력 좋아지라고 이것저것 좀 먹거든요. 근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교수님? 네, 모든 약은 간과 콩팥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콩팥으로 배설이 될 때는 약물이 한 번 더 농축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농축이 되게 되면 콩팥에 또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이런 약을 드실 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혹은 콩팥이 감소한 환자분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은 약물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배 교수님이 네, 해주시죠. 네. 저희 만성 콩팥병 환자분 중에서 이제 돼지감자차가 좋다고 이렇게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돼지감자차가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환자분 중에서 돼지감자차를 일주일 내내 끌어들이시다가 이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고 그 고칼륨 혈증 때문에 이제 심장 박동수가 25개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실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뭐가 한 가지 좋다 하면 그거를 절대 매일 드시는 거는 안 좋고요.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양식이라든지 건강 보조식품 꼭 드시고 싶다면 담당 선생님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음식 먹어도 되나요? 라고 확인을 받으신 후에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